16일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 방장 붉은 태양입니다. 자, 저희 카페에서 1년 강력 홀딩을 해서요. 대박죽 98탄이 드디어 오늘까지 298%의 수익이 터지고 있습니다. 제가 꼭지 목표가를 잡아놓은 구간이 바로 내일인데요. 내일이면은 뭐 한 30%가 터질 것 같은데요. 그 구간이 바로 꼭지 1차 목표가입니다. 1차 꼭지 목표가입니다. 자, 내일 1차 꼭지 목표가를 제가 알고 추천드리는데, 내일 바로 뭐 상한가가 뭐 친다거나 뭐 이렇게 되게 되면 약 340%가 수익이 넘을 것 같네요. 그렇게 터질 건데 내일이냐 아니면 모레냐. 그래서 대박죽 98탄이 오늘까지 현재 298%의 수익이 나고 있는데요. 창사 이래 최대 신고가 갱신을 할 것인가 아니면 1차 꼭지 목표가를 때려맞고 주가가 급락을 할 것인가, 그것은 오로지 주포의 마음에 달려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카페에서 뭐 한 10명 정도가 매수를 했는데요. 현재까지 세 분이 강력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강력 홀딩 하고 있는 분은 내일이면은, 내일하고 모레쯤이면은 뭐 한 340% 넘게 수익이 터질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대박주를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하셔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누차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바닥주입니다. 바닥주만 여러분들이 매수하면 이런 어마어마한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참고적으로요, 동종목의 수익률을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보여드리기 이전에 대박주 98탄에 들어갔던 그 분석시황 정보자료, 분석시황 정보자료를 일부를 제가 화면에서 캡처를 했는데요. 캡처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달땡님, 암땡님, 홀딩 중이다, 홀딩 중이다 이렇게 나오죠. 자, 저희 카페는 바닥에서 매수해 놓고 꼭지 목표가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500%는 올라갈 거다, 이 종목은 1000% 올라갈 종목이다, 이 종목은 300%는 무조건 따먹고 들어가는 종목이다 라는 걸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는 절대 매도 분석을 내리지 않습니다. 꼭지 목표가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주식은 바닥은 신도 모르고 꼭지는 하늘도 모른다라고 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붉은 태양은 바닥 다 잡아내고 꼭지 다 잡아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분석 시황 정보 이렇게 보시고요. 쭉 이제 자료가 나오죠. 자, 먼저 달땡님이 매수해놓고 기다린 세월이 1년 가까이 되는데요. 1년 가까이 되는데 신용으로 매수한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101%대에서 먼저 수익 실현하고요. 참고적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닥에서 매수한 사람은 100%대가 올라오면, 100%대가 올라오면 한 번은 수익을 끊어라, 일부 끊어라. 근데 이 종목은 굉장히 아주 강한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홀딩을 했는데 이 달땡님은 신용 물량을, 매수 물량이 있기 때문에 1000만원어치 매수했다 그러면은 이제 1000만원 수익 아닙니까? 그래서 신용 물량을 먼저 101%를 수익 실현을 다 했고요. 나머지 물량은 홀딩을 해서 오늘까지 약 298%의 수익이 넘게 나고 있습니다. 나머지 물량은 홀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니땡님, 나땡님, 홀딩, 홀딩 이렇게 쭉 되어 있죠. 저희 카페는 매달 말일날은 본인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 매도를 했는지 홀딩하고 있는지 이렇게 화면에다가 댓글로 올려주셔야 제가 관리를 해드립니다. 자, 큰땡님 수익 실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자, 꼭지 목표가를 알려주셔서 오늘 꼭지 목표 근접가가 온 거죠. 근접가에 와서 일부 자, 팔고 나왔습니다. 비중이라는 대박주 110땡땡탄도 자식에게 물려주실 줄 거라 생각을 하고 강력 홀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수익률 캡처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화면이 보면 뭐 100한 40, 50% 넘게 수익 실현을 한 겁니다. 자, 내일 이제 창사일에 최고 신고가 갱신이 올 수 있는 구간이다. 근데 이때 못 왔어요. 4월 5일 날. 이렇게 해서 못 와가지고 다시 조정을 받고 난 다음에 주가가 이제 반등권이 줘서 암땡님 홀딩 중입니다. 다음 주에 수익 실현하면 수익률 올릴게요. 근데 아직까지도 매도 안 쳤습니다. 그래서 암땡님이 지금 강력 홀딩 해가지고 주가가 지금 현재 약 300% 가까이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자, 니땡님 한동안 바닥이 어딘지 모르게 내리더니만 결국 큰 수익으로 보답을 받았습니다. 오늘 수익 실현했습니다. 해서 200% 넘게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0% 넘게 수익 실현을 했던 자료를 제가 잠시 후에 다른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땡님, 이분은 니땡땡땡땡님이고 이분은 나땡땡님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카페 회원님은 이너서클 회원님은 정보를 절대 닉네임 아이디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게 저희 카페의 규칙입니다. 해서 230-40% 수익이 났고요. 나땡땡님 그동안 참고 기다리느냐고 굉장히 많이 마음고생했다라는 거 제가 이렇게 댓글로 달아드렸습니다. 돈이 되는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를 할 때 모든 종목이 바닥에서 바로 상승할 수 없습니다. 바닥에서 매수를 하면 하락 조정을 필수적으로 겪습니다. 이제 충분히 경험을 하셨지요. 동종목도 바닥에서 매수 추천을 하고 저희 카페 회원이 매수를 하니까 작전 세력이 이제 하락 유도를 몇 달을 해서 마음고생을 많이 했지만 저희 카페님은 결국은 강력 홀딩을 하고 분할 매수 들어가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 종목은 기다린 세월에 비해서 오래 기다리지 않은 종목입니다. 다시 바닥주를 매수하십시오. 해서 지금 현재 나땡땡님 전부 다 수익 실현하고 지금 바닥주를 지금 다시 매수를 하시고 있으신데요. 자, 이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앞서 말씀드렸던 자료가 바로 이겁니다. 대박주 98탄 298% 창사일에 최대 신고가 갱신할 것인가, 1차 꼭지 목표가를 맞고 때려 맞고 주가가 빠질 것인가. 강력 홀딩 하신 분 지금 몇 분 계시죠? 축하한다. 자, 여기에서 이제 달땡님이 아까제 109% 수익이 난 거 이 자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죠. 오랜만에 100% 수익입니다. 수익금 신용 물량이 있어서 반 들고 홀딩 하겠습니다. 해서 이 자료 공개해 드렸고요. 큰땡님 156% 수익 중입니다. 해서 여기 보시면 156%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률 저희 카페에는 상한가가 터지면 상한가 종목 수익률을 캡처를 해가지고 올려놓지 않으면 절대 돈을 많이 준다라고 해도 회원 납부 기간이 지나가면 절대 재가입 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카페는 실전 계좌를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대박주 98탄 꼭지 목표가 도달 직전이다. 카페 전 회원님들은 신중을 기해라. 분석 시황 보고 꼭지 목표가가 다가왔으니 조심하십시오. 이제 이렇게 꼭지 목표가가 이제 빠르면 내일 나올 것 같습니다. 해서 이제 올려드렸고요. 자, 대박주 98탄 니땡님입니다. 니땡님 209% 수익을 냈습니다. 아까제 읽은 거 보이죠? 한동안 바닥이 어딘지 모르게 내리더니 결국 큰 수익으로 수익이 났다. 해서 209% 수익 축하합니다. 기다린 세월 큰 수익으로 보답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이 자료 근거자료 지금 다시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나땡님 206.66% 오늘 수익 실현했습니다. 큰 수익이 나서 기분이 대단히 좋습니다. 이렇게 수익률 공개해 드렸고요. 이제 나머지 아까 제 여기 보시면
자, 207%. 아, 요거는 이제 동영상 자료네요. 동영상 자료고요. 이렇게 해서 나머지 몇 분이 지금 강력 홀딩을 해가지고 꼭지 목표가를 치고 돌파를 해서 넘어갈 거냐 말 거냐, 이제 이 중대 고비를 이번 주 빠르면 내일하고 모레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가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목표가 100에서 1000% 추천주 시리즈 이렇게 보시면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절대 고점에 있는 종목이 아닙니다. 전부 다 바닥주를 추천하는 겁니다. 바닥주. 자, 이렇게 추천드린 종목 중에 여기 보시면 대박주 98탄 해가지고 목표가가 100에서 500% 추천주 이렇게 998탄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종목이 이제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 이제 강하게 간다 그러면은 뭐 500%까지도 뭐 기대할 수 있는데 일단 선수라고 하면 내일이든 모레든 제가 말씀드렸던 꼭지 목표가가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이제 저희 카페 회원님이 몇 분 지금 강력 홀딩을 한 겁니다. 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의 꼭지 목표가를 제가 붉은 태양이 정확하게 맞춰드리기 때문에 저희 카페 회원님은 강력 홀딩을 하시는 분은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몇 분이 내일이나 모레쯤 이제 이번 주에 대박이 또 한번 터질 건데요. 자, 상장일에 최고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 아주 강하게 갈 것인가? 아니면 내일이나 모레쯤 꼭지 목표가를 때려맞고 주가가 급락을 할 것인가? 그것은 오로지 주포의 마음에 달려있다. 자, 참고적으로 제가 이 종목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제 친구 이야기인데요. 제 친구가 주식을 한 지 지금 1년 반 정도가 조금 넘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1년 동안은 어떤 일을 겪었냐, 제가 바닥에서 추천드리는 종목을 이제 바닥에서 쭉 매수를 했어요. 이 돈이 되는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를 하면 누차 말씀드리지만 작전 세력들은 세 가지의 형태가 나옵니다. 자, 돈이 되는 종목을 수백억을 들여서 주가를 만원서부터 주가를 매집을 해가지고 3천원, 2천원까지 주가를 하락을 시킬 때 작전 세력들은 엄청난 손실을 감수하고 주가를 하락 유도를 시킵니다. 매물 압박을 시키면서 주가를 하락시키는 거죠. 자, 그걸 붉은 태양인 제가 바닥에서 덥석덥석 주워 먹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덥석덥석 주워 먹으니까 머리가 돌아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빼앗긴 물량을 5%든 3%든 10%든 주고 웃돈 주고 매수를 하는 방법이 가장 빠릅니다. 그런데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안 팔아요. 안 팔면 방법이 없잖아요. 다시 주가를 하락을 시킵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하락 유도를 시켜봤는데 매수 대기를 못한다, 계속 추격 매수를 못한다, 그러면 아, 이놈들 돈 떨어졌구나, 이미 작전이, 개미들이 매수 들어간 작전이 이미 다 노출이 되는 겁니다. 하락 유도를 시켰는데도 주가가 안 빠져, 그렇죠? 물량이 안 나와, 그러면 그때서부터 찔끔찔끔 빼면서 몇 달 동안 금액 조정, 기간 조정을 겪습니다. 금액 조정, 기간 조정을 겪으면 바닥주 잡으려고 들어오는 개미도 없지만 우리 카페 회원들은 매수 들어가죠. 근데 물량이 안 나오니까 결국은 작전 세력들이 포기합니다. 야, 이거 수백억 들여가지고 작전 필려고 했는데 이 새끼들이 안 파네. 그러니까 주가를 끌고 올라갑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왜? 이자 돈도 생각을 해야죠. 이자 비용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수백억씩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오는데 제 친구가 올라만 오면 매수해놨다가 몇 달 동안 하락했다가 주가가 올라오니까 아이고 이제 원금 왔구나 그러고서 앉아가지고 5% 10% 20% 먹고 덜러덩 팔아먹고 덜러덩 팔아먹고 덜러덩 팔아먹고를 1년 내내 하는 겁니다. 제 친구가. 그래가지고 제가 하도 열이 받아가지고 야, 이 쌍놈의 새끼야, 주식 그따위로 할 것 같으면 하지마. 그러니까 한 10종목을 매수를 했는데 기다리고 있다가 올라오면
30% 먹고 20% 먹고 덜러덩 팔아먹고 덜러덩 팔아먹고 또 다시 또 바닥주사니까 원금은 투자 원금이 5천만원이다 그러면 6천만원 7천만원 원금은 계속 늘어나지요. 그런데 장부상으로는 매일 손실이야. 왜? 올라오는 거는 계속 끊어먹고 손실나는 거는 계속 기다리니까 장부상은 날마다 시퍼래.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저한테 끌탕을 하는 겁니다. 아우 날마다 시퍼렇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이 쌍놈의 새끼야 너 그따위로 할 것 같으면 주식 투자하지 마라. 잔소리 징그럽게 저한테 많이 들었는데도 그 버릇을 못 고칩니다. 1년 내내. 그러면 그 친구가 주식 투자를 저 만나가지고 이제 한지 1년 반밖에 안 됐냐. 주식 투자 한지 10년 넘었어요. 10년 넘었는데 여태까지 돈 한 번 못 벌다가 제가 추천을 이제 주기 시작을 한 거죠. 제 오랜 친구입니다. 옛날 그 버릇을 못 고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푼 먹고 팔고 몇 푼 먹고 팔고 그래가지고 제 친구니까 그냥 욕해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야 이건 뭐 언제 올라오냐 그러고서 앉아가지고 끌탕을 하길래 제가 야 내가 너한테 회비를 받아 먹기를 했냐 이 쌍놈의 새끼야. 수익이 올라올 때는 덜러덩 덜러덩 팔아먹고 너 나한테 회비를 주기를 해서 뭘 하기를 했어. 인마 왜 인마 매일 전화해가지고 스트레스 받게 해. 도와주는 놈 개갈이 안 나게. 그러고서 1년 만에 참다가 제가 한번 욕을 한번 실컷 했습니다. 너 그따위로 할 것 같으면 주식 때려쳐 이 새끼야. 그랬더니 미안한가 봐요. 이틀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야 미안하다.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너가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았을 것 같다. 내가 이제는 옛날 버릇 고칠게. 그리고서 앉아가지고 강력 홀딩을 해서 지금 현재 298%의 수익이 바로 아까 제 말씀드렸던 대박주 98탄을 지금 홀딩하고 있습니다. 매일 전화해. 매일 전화해. 그래서 매일 전화해서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생전 처음 먹어봤죠. 298%를. 그러니까 야 오늘은 150% 올랐다. 또 며칠 후에 있다가 야 170% 올랐다.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가지고 야 이 새끼야 그 팔려고 하면 이 새끼야 확실하게 그냥 확 화끈하게 팔든가 이 쌍놈의 새끼야. 아니면 홀딩 하든가. 아직 목표가 남아있다니까 이 새끼가 말을 안 들어. 야 그 설마 거기까지 올라갈까? 올라간다니까 임마. 내가 꼭지 목표가 다 알고 추천하니까 제발 좀 내 얘기 들어라. 그렇게 해서 홀딩을 지난주에도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랬더니 결국 200%가 넘어간 거죠. 전화해가지고 그럽니다. 야 살이 떨린다. 후들후들 떨린다 살이.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서 또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래서 오늘 전화 왔습니다. 아침에 한 11시쯤 전화 왔습니다. 야 얘 미쳤나 보다. 오늘 또 올라가네. 네 얘기대로 또 올라가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번 주에 잘하면 상한가가 터질지도 모른다. 300, 450%가 넘게 갈 것 같다. 거기가 꼭지 목표가다.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제가 주식 카페를 이렇게 하는데 제 추천주를 산 지 이제 1년 반 됐거든요. 제 이야기를 안 믿는 겁니다. 못 믿은 거죠. 주식 카페를 보면서 아니 50년이 넘은 제 친구놈도 안 믿는데 제 친구도 못 믿었어요 여태까지. 근데 제 카페를 보면 진짜 이게 실전 수익이 이게 맞거든요. 근데 지가 직접 해보니까 이게 못 믿는 거야. 그래도 설마 아 어떻게 꼭지 목표가를 잡아내냐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쌍놈의 새끼 싫으면 하지 말든가 이 새끼야. 그래서 오늘 아까제도 야 부들부들 떨린다 부들부들 떨린다 이러고서 낮에 전화가 왔습니다. 자, 주식이라는 게요 이런 겁니다. 그 눈물의 세월을 견디어 낸 사람만이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이 종목 매수해놓고 1년도 안 돼서 298% 이제 내일이나 모레쯤이면 막 수익률이 조금만 올라가더라도 막 340%, 350%, 380, 90%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이게 복리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이 피눈물 나는 세월을 견딘 사람만이 이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제가 지지난주인가 제 친구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동영상을 보신 분이 어제 전화가 왔습니다. 여성분인데요. 이런저런 이제 상담을 하다가 붉은 태양님 믿고 한번 주식 투자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화드렸습니다라고 이제 전화가 왔는데요. 이제 얘기하다가 보니까 그 친구 이야기 방송물도 다 들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셨습니까? 예, 그분이 하신다는 얘기가 아 그런 친구는 도와주지 마세요. 추천 회비도 안 받고 저 추천 주는데 아니 친구한테 그렇게 스트레스 1년 내내 주면서 사람이 말이야.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친구는 자 절대 추천 주지 마시고 친구로 만들지도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분한테는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요. 제 인생이 지금 이제 50 중반이 넘었는데 수많은 친구들 중에 다 정리하고 안 만난 지 지금 벌써 10년 넘었습니다. 제 주변의 친구들. 사람이 쫄딱 망해 보면 인생에서 정리할 지인들이 아, 저놈은 평생 가봐야 나한테 도움 안 되는 놈이구나. 그런 거 쫄딱 망해 보면 다 나타납니다. 다 잘라 버리고 그래도 남아 있는 친구 한 명이 그 친구입니다. 옛날에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살아가면서 친구 한 명만 있다라고 하면 인생 잘산 거다. 그 친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요놈의 새끼가 주식시장에 와서 제 속을 좀 썩히고 있습니다. 그래도 친구니까 돈 10원 하나 안 받고 제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욕도 하죠. 쌍놈의 새끼, 손가락을 뿜질어라. 그따위로 주식 투자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해서 이제 주식 투자한 지 10년 뭐 넘었는데, 그 버릇을 이제야 고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에는 못 고쳤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10%, 20%, 30% 먹고 팔고 다 그러다가 보니까 1년 지났는데 막 300% 많은 종목은 1000% 터진 종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정신 차린 거죠. 아, 그때 안 팔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투자 습관을 바꾸기 시작해서, 오늘 298% 가까이 지금 수익이 터지고 있습니다. 뭐 이번 주에 뭐 잘하면 400% 가까이도 상장 이후 최고 신고가 갱신이 터지면 이건 뭐 대차가 없는 겁니다. 이거 막 날아가는 거죠. 그런 행운의 주인공이 저희 카페 회원님도 있고 제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가 살이 부들부들 떨려서 야 죽겠다. 태어나서 그런 희열을 어떻게 느껴보겠습니까?
얼마나 참기 힘들겠습니까, 그거. 근데 결국 그렇게 해야 그렇게 마음도 졸여보고 마음고생도 많이 해보고 팔고 싶은 거 참고 견뎌야 이수익률이 터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인생은 그렇게 바꾸는 겁니다. 저를 찾아오시고요. 자, 저희 카페에서 최근에 할인 이벤트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14분기 이너서클 회원 유치를 위한 할인 이벤트, 이렇게 해서 30%의 할인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할인 이벤트 기간이 4월 30일까지입니다. 4월 30일. 제가 왜 이번에 이렇게 할인 이벤트 기간을 4월 30일까지 잡았냐. 지금 국제정세가 급격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여러분들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할인 이벤트 기간을 일부러 잡은 겁니다. 제가 이거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고요. 저를 만나시는 분들, 자금이 없는 분들, 이렇게 국제정세가 급격하게 바뀌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하고 남북회담이 이렇게 평생에 한번 오지 않을 이 기회에 이런 호재주를 여러분들은 바닥에서 매수하셔야 됩니다. 지금 남북경협의 급등주들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재무구조가 안 좋은 종목들, 바닥에서 무진장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 잘못 잡으면 금전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받을 수 있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마음고생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남북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 종목은요, 흔하게 인터넷에서 검색되는 그런 종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닥주입니다. 바닥주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을 빨리 선점하셔서 인생 전환을 하시라고 제가 급하게 이벤트를 한 겁니다. 회비를 깎아가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했고 이 기회를 여러분들은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참고적으로 제가 세 번째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국민이 주인이다. 판다몰 카페인데요. 이 판다몰 카페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글을 쓰시면, 이렇게 미운 어린이처럼 이렇게 글을 쓰시면 추천주를 할인 이벤트 기간하고 상관없이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이 카페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글을 쓰시면, 그렇게 해서 글을 쓰신 게 누적이 돼서 추천금액의 5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이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글 쓰는 시간이 없다 그러신 분은 그냥 현금으로 30% 할인 받으시면 되고요. 조금이라도 더 아끼고 싶다, 시간 날 때마다 글 몇 개 몇 개 몇 개 이렇게 쓰신 게 나중에 누적이 돼서 포스트 하나당 5,000원씩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대박주를 바닥에서 선점할 수 있고 할인받을 수 있는 이런 이벤트 행사를 꼭 이용하십시오. 자, 저를 찾아오셔서 대박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러신 분은요, 앞서 누차 말씀드린 것대로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카페를 검색을 하시거나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 유튜브 동영상 바로 밑에 더보기라는 글이 있습니다. 거기를 클릭하시면 저희 카페 링크 주소가 나옵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대박주를 바닥에서 선점하시고 싶다 그러신 분은요, 010-2173-5680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